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9평 공통문항에 대한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총평인데 왜 공통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을 따로 촬영하냐라고 한다면 이번 9평은 6평에 이어서 교과 과정이 바뀐 수능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30, 30, 총 60문항 중에 반인 거고 이 9평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떻게 검수가 되었든 이 안에 들어있는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씨앗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주제와 소재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으로 매년 평가원이 끝나면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총평을 촬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촬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9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능의 씨앗을 좀 찾아봐야겠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9평이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특히 올해는 더더욱, 그리고 9평이 좋은 개념적 주제와 좋은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공통문항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은 주제와 소재를 잘 살리지 못한 검수가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랬으면 진짜 아는 사람과 대충 알았던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좀 가지 못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알고 이럴 거야 라는 어떤 예상으로 만약 문제를 맞췄다면, 수능에서는 못 맞출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는 건이 9평 문제까지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맞췄고 못 맞췄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어떤 주제가, 어떤 소재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히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지, 무엇을 알고 풀었어야 하는지, 이 문제는, 9평 문제는 정말 예비 수능으로서 수능만큼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검수가 된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대충 찍어 들어가서 답이 나오는 것을 수능에서 반복한다면 그때는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이 문항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 문항을 다 하기에는 한 번에 캐스트가 촬영되기에 너무 길것 같아서 오늘은 공통문항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촬영을 했는데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문항에 해당하는 주요 문항의 해설 강의가 되게 길어졌어요.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이럴 거야 라고 맞췄을 텐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정확히 여기까지 알고 맞췄어야 돼 라는 어떤 개념적 또는 문제 접근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총평을 간단히 들으시고 해설 강의의 그 해설을 다시 한번 듣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게요. 해설 강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고 많은 강의로서 촬영한 게 아니라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수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 되게 열심히 촬영을 해놨으니까 총평을 들으시고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총평을 22번부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촬영한 그 판서 그대로 놓은 채로 22번부터 거꾸로 한 문제 한 문제에 들어있는 수능의 씨앗을 한번 찾아보면 이 22번에 들어있는 주제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 문제에 출제하는 개념을 그 문제가 적혀진 문항 카드라는 곳에 개념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었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표현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이 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저 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첫 번째 출제 의도로 출제가 됐을 거고 이 식에 대한 해석이 H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 속에서 저 식이 하는 역할은 유지가 됐을 텐데 굳이 0 플러스로 준건 학생들에 대한 배려일 수 있어요. 이 H가 0으로 간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저 식의 의미가 어떤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 식이
절대값 F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한 영역에서는 미분 계수의 두 배를 의미하는 거고 미분 불가능한 자리에서는 우주와 미분 계수의 합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점을 하나 이상 가질 수밖에 없어. 라는 판단에서 그런데 두 함수의 곱한 함수가 미분, 아니, 연속이야. 라는 뒤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점을 하나 이상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절대값 fx는 흐르는 함수니까 한점 이상 꺾일 수밖에 없고 꺾인 점에서는 이 뒤에 있는 리밋 이하의 함수 값이 갑자기 바뀌게 되기 때문에 불연속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앞에 곱해진 f의 x-3은 연속 함수고 곱한 함수의 연속성에서 하나가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가 연속 함수면 연속 함수가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지점에서 함수 값이 제로여야 돼. 라고 하는 미분 계수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저식의 의미, 저식이 가지고 있는 뜻, 거기서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는 곱한 함수의 연속성. 한 함수가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으면 연속 함수가 곱해졌을 때 연속 함수는 그 자리에서 함수 값이 제로여야 돼. 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마무리에 0이 되게 하는 x들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라 시작부터 중간의 주제 그리고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이 문제의 아쉬운 점은 쭉 문제를 보다가 찍고 들어갔을 때, 개형이 이럴 거야 라고 찍고 들어갔을 때에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예상하는 저 빼기 3이라는 저 말로부터 정확히 어떤 의미의 식과 어떤 개념이 연결돼서 판단을 하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리밋 밑에 있는 h가 그냥 0으로 갈 때와 0 플러스로 갈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식 속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바닥까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사용하면 미적 선택자, 확통 선택자 할것 없이 저 표현 자체는 굉장히 시작하는 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미분 계수의 정의, 도함수 정의에 입각한 저식의 의미, 그리고 곱한 함수의 연속성. 이두 가지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해서 답을 끌어냈는가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저식이 어떻게 바뀌어서 출제될지도 모르니까 미분 계수로 갈수 있는 미분 가능한 지점, 거기에 사용되는 평균값 정리, 미분 불능일 때에는 우주와 미분 계수의 합, 또는 좌우 대칭인 두 지점 사이의 현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미분계수 정의로 난이도를 올릴 때마다 사용했던 식이니까. 알겠죠? 자, 22번에 식 그리고 곱한 함수의 연속성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21번으로 가시면 21번에 적혀 있는 문항카드에 적힌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 당연히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되겠죠.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 그게 뭐냐면,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지수로그 함수의 밑이 A로 같다라는 걸볼수 있어. 밑이 같은 지수로그 함수를 세팅했다. 역함수 관계를 내겠다는 거죠. 둘이 역함수 관계인데, 그럼 Y는 X가 있어야 되는데, 잘 살펴보니까 둘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Y는 X도 같이 평행이동을 했어. 라는 거를 놓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점에는 지수로그 함수의 관계, 둘이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 이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걸 놓쳤으면 지수로그 함수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친 거야. 그거 반드시 인지를 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유난히 지수로그 함수에 꼭 붙어서 나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넘기면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란 뜻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져와서 XY 좌표를 살펴보면 합이 4가 되는, 즉 합이 Y 절편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Y 좌표의 합이 1이야. 라는 관점을 즉각 즉각 사용함으로써 좌표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그리고 Y는 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관계 속에서 좌표를 찾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삼각형 넓이에서 밑변의 수직 높이가 결국은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시작점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수로 감수의 역함수 관계가 있었고 그게 그대로 y는 x까지 세 개가 세트로 이동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사용한 아주 이쁜 소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너무 고전적으로 많이 걸어놨었잖아 이거 기출에도 너무 많았던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직각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건 기출에 대한 분석이 아직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로 함수에 걸려있던 건 너무나 당연하고 고전적인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밑이 A로 같아 그러면 역함수인데 1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네? 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도 그것도 어쨌든 역함수야 라고 찍어서 봐도 근데 뭐가 달라졌지? 라는 관점으로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개념과 아주 좋은 소재가 같이 들어있는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거겠죠?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이 20번 문제가 풀이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 20번 문제를 보면 결국은 어떤 방정식이 있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표현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거든. 그럼 이 방정식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뭘 그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뭘 그리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 F를 그릴까? F와 마이너스 XY의 관계를 볼까? 아니면 이 절대값 안을 풀어 헤쳐서 결국 K만 남기고 다 넘겨서 상수함수와 3차함수를 비교할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 모두 괜찮은 생각들이야. 또렷하게 저 식이 누구를 그려라 라고 지칭하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에 그럼 기왕 그렇게 된 거 fx 더하기 x를 통으로 여기도 더하기 x를 해주고 대신 오른쪽에 더하기 x 해줘서 7x로 바꿔주고 fx 더하기 x라고 하는 두 번 출현하는 함수를 gx라는 새로운 함수로 놓고 gx가 절대값 안에 있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관점을 굳이 해설에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살아요. 문제가 굉장히 좋은 개념과 곡선의 접선의 관계와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로 살아나서 해설 강의에 fx 더하기 x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아서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 한 문제를 그 방법으로 풀고 그 해설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을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뭐 하시오?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인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 지나가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평균값 정리가 접목이 된 19번, 18번, 17번, 16번은 지나갈게요. 자, 15번 보시면 기납적 정의가 출제가 됐고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기납적 정의로 정의된 문제들은 n의 1, n의 2, n의 3, n의 4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 등차 등비, 이게 선생님 눈을 잡고 때리죠, 저 PPT가. 등차등비 수열이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등차등비가 아니야. 그럼 그 등차등비가 아닌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공부해놓을 수 없으니까 n의 1, n의 2, n의 3 규칙에 맞게 집어넣어서 수열을 발생시키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수열이 갖고 있는 뭐 대칭성이든 주기성이든 이 수열만의 특성을 고민하면서 펼쳐나가야 돼. 지금 이 문제의 귀납적 정의와 그리고 A5, A6이 0이다라는 초기값. 여기서 A6은 마이너스 A5야 라고 해서 마이너스 A5와 A5가 들어온 세 가지 관계를 이용하면 A5가 0이다 에서 출발한다는 거.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A5가 0이야 에서 출발해서 앞쪽으로 땡겨가는데 추가 조건이 뭐냐면 앞쪽으로 땡겨가면서 다섯 개의 합이 0보다 커야 돼 라는 조건으로 세 개씩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거되는 라인이 생겨요. 여기서 0에서 출발할 때 굉장히 이쁜 수열인 게 0에서 마이너스 1, 0, 1 세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에 의해서 나오는 라인은 전부 음수라서 사라져. 할 필요가 없어져.
영이 중간에 있는데 영을 보고 이 수혈의 특성을 딱 파악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영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0, 1, 3개를 끌어낼 거야. 영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0, 1, 3개를 끌어낼 거야. 영이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1, 0, 1, 3개 중에 마이너스 쪽은 볼 필요가 없고 0이 다시 0을 끌어내니까 그 0은 다시 3개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건 이 수혈에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라인은 1이 마이너스 1, 0, 1 중에 1이 어떻게 펼쳐나가지는지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1 왼쪽을 한 라인으로 잡아주면 0 다음에 또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라인이 반복될 거고 또 0 다음에 1 나오면 거기서 또 반복될 거고 수열을 발생시켜서 분석을 하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결국 가장 크게 아, 이 수열은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 0, 1 중에 마이너스 1은 필요 없고 0은 다시 0을 꺼낼 거고 다시 0을 꺼냈을 때 그 밑에 따라오는 1 레 앞쪽 라인이 이동해서 여기서 시작, 또 이동해서 여기서 시작 이렇게 갈 거야.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발생시키면서도 요즘 유행하는 귀납적 정의 문제거든요. 라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거, 여러 개를 발생시키면서도 그 수열만의 특성이 하나씩은 있다. 그걸 관찰하면서 끌고 가라. 막 때려 넣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무아지경으로 계산만 하는 문제? 그게 수능일 순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에 더하는 숫자들이 밑에 있는 짝수보다 작은 홀수들이 분자에 올라오거든요. 거기까지 예상하고 만든 문제, 이 문제는 굉장한 문제예요. 8분의 1357, 4분의 13 마무리에 그것까지 출제가 됐다는 건 이 문제는 조금 더 세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A5를 주는 게 아니라 A10을 줬어? 그럼 다 펼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안에 규칙까지 발견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여러 번 풀어서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는 2년 연속으로 수능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A의 2N과 A의 2N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 AN과의 관계. 그건 작년 수능, 그 전년도 수능 2년 연속 출제됐거든. 이 문제는 흔치 않은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능까지 연계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라도 확인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앞쪽 14번 문제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이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한테 해석하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 헷갈려 하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게 이 문제를 딱 받자마자 뭐 위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0이 되는 3차 함수에 도함수를 줬고 도함수를 다 줬으니까 도함수를 주는 이유는 뭐야? 3차 개형을 잡으라는 거고. 그죠? 근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위쪽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 계속. 선생님이 카메라 보고 있었어요? 약간 시선이 나 이제 이 방에 카메라가 두 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나 이 중간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 괜찮아요? 너무 웃기네. 네, 다시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하다가 깜짝 놀랐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3차 함수 f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gx를 정의했어. 이 문제가 풀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엄청 강력해. 되게 강력한 주제예요. 얘를 잘 해석해보면 근데 아래쪽에 이 니은과 디귿으로 흘러가면서 이 문제에 사실은 우리는 이걸 출제해? 라고 보여주는 게 3차 함수의 점대칭 성질이야. 3차 함수의 점대칭 성질. 3차 함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함수에 의해서 저 gx가 여기랑 여기를 끊어서 붙여봐.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 그러면 두 점이 점대칭 점의 대칭점이니까 가져다 붙이면 요 함수도 점대칭 함수가 돼.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봐. 그러면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지. 그러니까 급한 함수가 돼버려. 이 말이 되는 거지. 점대칭이 깨지면 정적분도 0보다 더 큰 값이 되겠죠. 오른쪽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함수가. 함수값이 커지면 정적분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가져다 붙였을 때 얘가 주는 조건을 잘 이용해서 가져다 붙였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들려면 요 점과 이 점이 붙는 수밖에 없냐? 아니라는 거죠. 점대칭 점의 대칭인 요 점, 이렇게 와서 왼쪽 함수로 잡았으면
얘가 와서 이렇게 붙으면 이것도 점대칭 함수가 된다는 거지. 지금 요 문제의 요 포인트랑 똑같은 이걸 가져다가 붙여서 점대칭 함수를 만든다. 이게 천우신조의 6평 대비 천우신조 21번 자리에 들어가 있던 주제예요. 약간 이 문제처럼 결국은 이거잖아. 생각보다 쉽게 풀려. 요런 반응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 이거 조금 더 꼬아서 검수를 할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주제를 사용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세게 가지고 가면 꼭 극대와 극소가 붙지 않고 점대칭 좌우 대칭 지점이 와서 붙어도 다시 만들어진 GX 함수가 점대칭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리언 티귿에 흐르면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읽어내려면 위에서 이 GX 함수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봐. 항상 그 평행이동이나 또는 대칭이동이 여전히 위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킬 때 그때 이 그냥 요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읽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냐면 이 식 하나하나를 읽어내야 되는데 얘가 없다면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읽으면 돼요. GX는 그냥 FX일 수 있었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였어. 근데 빼기 F0를 했네. 0,F0가 있었으면 그 F0의 함수값만큼을 내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F0였던 그 함수값이 X축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두 함수를 빼 뒤에가 상수함수면 그 자리가 그 상수함수 자리가 X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였으면 F가 그냥 G야. 얘가 붙어 있으니까 아 F0 자리가 X축이 지나가는 자리야. 0,F0에 X축이 지나가. 같은 논리로 얘 없었으면 fx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시켜서 g야. 근데 그때 그 함수값 fp라는 함수값만큼 떨어뜨려. p,fp가 원점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읽어내는 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작부터 이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지. 그래프의 이동 특성이 되게 복잡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게 이것도 주어지는 것들보다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냥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식으로 마이너스 FP만큼? 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P,FP가 원점으로 오는 거네? 라고 해석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공통문항에서 미적학동 선택자가 같이 보는 문제니까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를 해석하는 것도 원스텝.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결국은 저 F함수를 이동해서 붙이고 해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스무스하게 붙어야 되고 그렇다면 점대칭의 좌우 대칭 구간이 붙어야 되는데 왼쪽 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서 와서 붙어줘야 돼? P가 2이면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적분으로도 묻는 건 결국은 정적분 값을 물을 때에는 0의 좌우 대칭 구간이기 때문에 정적분 값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점대칭보다 왼쪽이 더 치고 올라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렇게 귀결되는 게 이 안에 이거에 대한 해석, 진짜 제대로 해석했는지 헷갈리진 않았는지 다시 짚어봐야 되고 예. 그리고 3차 함수의 대칭성, 꼭 극대극소가 아니었어도 돼. 점대칭의 양쪽 점이 와서 붙었을 수도 있었어. 점대칭 성질, 그거고. 알겠죠? 왜냐하면 3차 함수가 접선의 길이가 같은 두 점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모든 두 점은 점대칭 점의 반대편에 있거든. 그렇죠? 네, 그게 출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가볼게요. 13번 보시면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의 공차가 첫 항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두 값의 비교가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는 게 편해요. 그래서 물론 식으로도 가도 식으로 가서 식을 만들어내는 거긴 한데 이걸 보는 순간 이 절대값을 띄고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3번째 항이 같다? 공차가 상수인데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하나의 값을 유지하는 게 공차 D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은 없죠? 모든 자연수 D값 자연수네요? 커질 건데 공차가. 공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이 같을 수 있겠어? 같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절대값 띄면 왼쪽엔 마이너스 오른쪽엔 플러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AM과 플러스 A의 N 플러스 3이 같아. 이게 결론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래서 조금 뭔가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1차 함수고 마이너스 45라는 첫 항에서 마이너스 45라는 음수에서 시작해서 공차가 양이면 쫙 올라갈 건데 거기서 0이 되는 것의 좌우 대칭점
좌우대칭점. 거기에 m과 n 플러스 3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m과 n 플러스 3의 등차 중항이 0이야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d가 짝이라는 거, m의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져야 돼라는 조건에서 d값을 골라내면 되겠지. 알겠죠? 네. 오늘은 카메라를 계속 위를 보게 되네. 선생님 시선이 왜 위쪽에 있나? 이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 카메라 이렇게 봤어요. 미세한 차이가 있죠?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카메라 보이죠? 예,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선택 과목도 올릴 거예요. 차근차근 올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지금 이제 다시 이쪽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죠? 오늘 총평을 거의 이렇게 보고서 촬영을 했네요.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데 네,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평가 문제치고는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원 안에 특수각을 주면서 사각형을 줘버리면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조건을 줘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이런 보조선이 하나 들어가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보조선이 들어가서 여기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문제였다. 어떤 면에서는 사인 법칙 두 번, 코사인 법칙 한 번. 이게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 의도로 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주어지만 항상 기본 자세.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마저도 이용해야지만 겨우 파악할 수 있는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 그들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들은 도구인 거지. 거기다 대고 사인, 코사인 법칙을 써야지만 걔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걔들을 배우던 중등 과정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 있었겠지. 근데 없잖아. 그죠? 지금 배운 거잖아. 그런 특별한 삼각형들 외에도 분석해야 돼. 이상하게 생겼어도. 이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되게 이상한 삼각형들이 주어진 거고 되게 이상한 두 개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외접원이 주어지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그래서 각과 각이 바라보는 변은 세트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부터 우리는 두 변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사인 법칙을 두 번 사용해서 구하고 마무리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코사인 법칙 대신 특수각이 보여버려서 피타고라스로 풀 수도 있게 돼버리는 되게 열린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검수당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냈어야 되는 문제는 맞아. 그래도 아주 분명하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딱 세팅해주고 코사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세팅해주거든. 알겠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문제 선생님이 해설을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해설을 해놨거든요. 근데 꼭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나는 왜 x에 1을 넣는가? 나는 왜 x에 0을 넣었지? 나는 왜 미분했지? 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 문제는 미분하시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식이 보이기도 하고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항등식이기도 하고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주어진 조건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딱 돼 있어서 이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뭐 하지? 라는 개연성이 떨어졌다면 꼭 해설 강의를 듣고 문제를 읽고 문제 속에서 나를 정말 멱살잡이로 끌고 가는 거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동시에 나를 끌고 가는 또 하나는 저 조건식에 보여지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입각한 저식. 저식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건과 개념이 싹 믹스가 되면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반드시 조건은 순서대로 해석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들이 조건을 순서대로 해석해서 풀리도록 위에 있는 조건을 받으면 그 조건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해놔야지만 그 다음 조건이 잘 받아진다라는 언제나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조건과 문제풀이의 순서는 일치가 되게끔 검수된다 라고 했던 그대로 9평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문항, 각 문항에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스쳐 지나간 게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짚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도 이렇게 문항별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문항별 들어있는 주제를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선생님도 이야기를 할 거고 또는 선생님이 6평에서 9평까지 에센스를 제대로 체화하고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휘두르면 그러면 6평과 9평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에센스를 들었던 학생 중에 60점대, 70점대 학생들이 90점대가 된 케이스들이 이번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에센스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정말 한번 직접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10주, 한 10주 남았죠, 그죠? 수능까지. 이 10주 동안 공부를 해도 별로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정말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두 달 동안. 아니 수능이 정말 이상한 시험이 아니잖아. 공정한 시험이잖아요. 이상한 시험이 아니야. 근데 그에 대한 대비를 10주, 2개월 동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이상한 공부를 한 거지. 이건 이상한 시험이 아닌데. 이상한 공부를 했다거나 정말 안 했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야. 9평에서 수능까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올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성적이 주어지게 돼 있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캐스트로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또 마지막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문항에 들어있는 주제들 반드시 자기 것으로 체화하고 그냥 나는 이거 맞췄어. 이렇게 하니까 대충 답 나오던데 이런 건 수능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설 강의 꼭 보시고 해설 강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공동문항이랑 선택문항 각각을 총평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네, 그러면 금방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